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는데요. 새벽 2시가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중요했던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이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충주 무학시장에서, 시민들한테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이 김남국, 이 코인, 보유 실태가 지금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야,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네요. 4년 만에요, 돈을 15억 원을 벌었네. 아, 4년이 아니죠. 작년에 15억을 신청했는데, 올해 30억 6천만 원을, 수정 신고했습니다. 자, 1년 만에 15억이 들었는데, 이게 전부 코인에서 벌은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요, 송영길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재판장, 확실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바로 먹사연의 이 박용하,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전에. 이 박용하 회장이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먹사연에다가 이 돈을 내가지고 이 먹사연에서 먹사연 싱크탱크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부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뇌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박영하 회장이요, 이 법정 진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이 말이죠, 고맙다고까지 두 번씩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얼마나 뻔뻔한, 이재명이 송영길이 조국 전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이가 막말 망언한 거, 이거 여러분들께서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박지원의 한동훈 위원장 다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망언 막말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국이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1대1 토론하자, 당연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범죄인하고. 자, 선거운동 아닌 너는 수사를 받을 준비나 하라. 자, 그랬는데요, 지금 조국은요, 아주 완벽하게 지금 각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영창에 간다는 걸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조국이가 말이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천방지축이다. 그래서 조국은 이미 말이죠, 한동훈 특검법 제1호 법안으로 만들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처리하겠다, 요 작심 발언을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정국 혼란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이가 오늘 망신당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어디를 갔냐면요, 충주를 갔어요. 여기 이제 무학시장에서 이제 연설, 현장 유세를 갔는데, 현장 유세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시민 한 사람이 딱 달려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네 이놈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안동, 이재명이 태어난 데가 안동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세 일종의 이런 이제 고성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유세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을 시작하느냐?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 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우리 국민들도 참 이재명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당 대표까지 해먹고 방탄을 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이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한술더 나가죠. 아니, 이렇게 정말 철면피한 내로남불의 전형이 있는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우리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재명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이해할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이렇게 인정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의견이 다른 게 아니죠. 이건 모든 누가 보더라도 이 안동에서 이재명이가 태어났다는 거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범죄인이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또 2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이다. 어떻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분노의 폭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요, 이게 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를 폭망시킨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고, 민주주의 파괴도 있지만 더큰 잘못은 국민을 대결과 적대시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대통령부터 공산 전체주의, 교과서에서 들어오지 못한 이상한 말로 국민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는다. 자,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빠뜨렸습니까? 경제를 폭망했습니까?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쫓겨난 거예요. 아직도 문재인이가 왜 쫓겨난지를 모르고 가짜뉴스로 유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 야, 정말 비극의 극치인 거죠. 무지의 무식의 극치인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을 분열과 대결로 누가 늘었어요? 이것도 문재인이가 넣고 있고, 요거를 또 이재명이가 쐐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아니,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지금 종북 좌파에 몰려 있다. 요거를 부인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뻔뻔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또 이재명이가 뭘 비판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배현진 피습 사건하고 본인의 피습 사건을 비교해서 본인은 경찰에 1시간 만에 증거를 다 없앴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까지 치더라.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의 문제점 충분하게 전달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인 논란의 핵심이었던 김남국의 재산이 보니까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국회의원. 공개한 걸 봤더니요, 가상 자산, 이 코인 자산이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78종의 코인을 15억 4,600만 원어치 4,600만 원어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본래 이 코인 같은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김남국 사태 때문에 이게 코인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올해부터 재산 신고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작년에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작년에 이제 공개할 때는 그 2020년 국회가 개원할 때의 현황, 그리고 작년 23년 5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인 2020년도 올해는 김남국이가 21종 코인 1억 5천만 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2023년도 작년에 전수조사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요, 5월 31일인데 87종 8억 3천만 원을 보유했어요. 그 뒤에 다시 지금 7억 원이 또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5월 당시 가액이 높았던 코인은 샌드박스 약 21만 8,283개, 1억 5,594만 원. 그 다음에 솔라나 5,577개, 1억 5,381만 원. 클레이튼 45만 6,931개, 9,450만 원이었어요. 이게 작년 5월 달.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고한 걸 봤더니요, 샌드박스하고 클레이튼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솔라나는 약 5,845개로 보유량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요, 15억 3천여만 원의 총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올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15억의 배인 30억 6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자, 코인에서 15억 원을 벌어먹었으니까. 야, 이런 파렴치범. 왜냐면, 아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도 코인을 거래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냥. 자, 이 정도로 또 이제 심야 방송이니까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제 돈봉투 사건, 송영길 재판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재판정에서 당시 이제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했던 박용화 전 여의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다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요 얘기는요, 그동안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송영길의 혐의 100%다이 증인이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돈을 송영길 측으로부터 후원을 요청을 받고서 넉살에다가 후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오늘 이제 검사 질문이 뭐냐? 자발적으로 넉살에 기부했다기보다는
항상 송영길 측 요청이 와서 돈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에게 먹사연에 기부해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 1년에 두 차례쯤 받았다. 자, 이러고서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 송영길이 천면피죠? 자, 그래서, 그래서요. 그리고 또요. 또 이제 이 오늘 재판에서 이 검찰이 또뭘 물어봤느냐면 2023년 5월에 송영길의 고향 선배 A씨로부터 수사 대응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면서요. 이 A씨가는요. 이 박용각, 이 회장 회사에 고문을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이 A씨가요. 송영길이가 전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박용호 회장한테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먹사연 기부는 예전부터 정택 싱크탱크가 좋아서 한 것이다. 이게 뇌물이 아니라지요. 이게 위증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위증죄로 고발하십시오. 자,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먹사연이 좋아서 내가 기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박용호 회장이 네. 확실한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송영길 그당 대표 경선을 도와주려고 먹사연에 돈을 달라낸 게 아니다. 예. 이런 부탁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뇌물죄가 되니까 경선을 도우려고 먹사연에 돈을 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말을 잘 해달라. 이게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실직고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박영하 회장의 회사에 고문으로 체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친하니까 네가 좀 예, 박용호 회장을 잘 얘기해갖고 그냥 먹사연이 싱크탱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으니까 한 것이지 예, 송영길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도와주려고 이 돈을 낸 것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요. 송영길 지지자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재판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왜냐면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송영길 재판할 때 보면은 좀 불리한 얘기가 증언이 나오면 비웃거나 탄식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경고를 줬고 이 박영 회장의 송영길 지지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이그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을 보면요, 증언을 보면은 송영길이의 유죄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래 이제 송영길이는 이 6천만 원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대표 선거 자금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먹사연을 통해서 기업인 7명한테서 불법 정치 자금하고 뇌물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7억 6,300만 원 중에 3억 5천만 원 절반 정도가 박용하 회장이 낸 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크게 걸렸어요. 제대로 걸린 거죠. 예, 네, 제대로 걸렸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박지원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지원이가 말이죠. 이 바로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네요. 26일이니까 이틀 전 됐네요. 날이 하루 바뀌었으니까. 26일 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막말 망언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가요. 4월 끝나면 이제 선거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죠. 다 죽은 사람이야. 예. 다 죽은 사람인데 뭘 신경 쓰냐. 이런 쪽의 폄하, 막말 망언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겠느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단 중재 한번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발효 시점을 좀 늦춰야 되겠다. 유연성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 발효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갔어요. 3월, 5월 달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갖고, 의로게 하고 정부하고 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6.25 선언은 이제 노태우, 이제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이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88년 선거에서 이기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의대 증원 중재 역할과 관련해서 이거는 6.25 선언으로 노태우 당시 이제 후보가 국민을 현혹시켰는데 또다시 제2의 노태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폄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두번 속냐. 이미 노태우한테 한번 속았는데. 그러면서 4월이 되면 한동훈은 가야 된다. 이거 떠나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요. 진행자가 유튜브 매불쇼 진행자가 한 위원장이 쉬운 이렇게 연례해서 다루지 말라는 그런 얘기냐 물으니까요.
박정희가 다 죽은 사람인데 뭘 자꾸 다뤄. 이런 식으로 또, 참, 이런 망언을 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망언을 하고 있느냐. 아침에 한동훈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앞만 보고 가버리는 사진이 떴다. 박지원이 오늘 저녁에 공덕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다. 아니, 왜, 이거는 이제 25일 날 한동훈 위원장하고 박용찬, 우리 이제 박용환 후보가 영등포, 여의도 우리 국회의사당역에서 인사를 했잖아요, 출근길. 요거를 보고 시민들이 셀카 찍고 난리 나고 뭐 악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거기 가느냐? 쏙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요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 요것도 고발하십시오. 박지원이 이거 버릇돼 가지고 또 선거 때까지 또 무슨 허위 얘기를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이 그날 우리 신문 보도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셀카 찍고 다, 셀카 찍은 거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에. 자, 그래서 요거 허위사실 유포로 박지원이 딱 고발해가지고요. 당선이, 이거 뭐 당선 되겠죠, 당연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당선되더라도 말이죠. 이 허위사실, 허위사실은 법원에서도 엄하게 다뤄요. 그래서 반드시 딱,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조국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조기 종식했다. 딱 요게 잔학계나 목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참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말이죠, 범죄인이. 이 황운하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못된 버릇이죠. 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영어로 선거가 끝나면 리셋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딱 그러는 거예요. 왜? 탄핵으로 자기네가 몰고 가니까. 자,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윤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야에 대놓고 말이죠. 이런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조국, 이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참 문제가 그런데요, 조국 비례당을 안 찍으면 또 민주당 비례 또 찍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여하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하면 리셋해야 한다. 꼭 대통령 탄핵으로만 결과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들덕이 될 것이다, 죽은 오리가 된다는 거죠. 야, 아까 이제 박지원이도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더니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탄핵으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도 형태를 보면 박근혜 정부와 똑같진 않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탄핵 프레임을 짜서 요 바람잡이 할 것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폭로하고 공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탄핵 가능성을 확실히 열고 범야권이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이 되고 그 부분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불법 의혹은 이종석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명백한 수사 방해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별로 뭡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이간질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1대1 토론을 제안했어요, 한 위원장과. 그래서 한 위원장을 먼저 본인은 비난 적이 없는, 한 번도 없는데, 한 위원장이 자꾸 나를 보고 극단주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이 될 것도 아니니 지금 해야 할 일은 선거 운동이 아닌 수사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참 조국. 야, 참 이거 그참 그러네요. 그리고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돌풍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창당할 때는 목표가, 이 비례대표가 이제 10석, 원내 3당이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어서 10석 이상을 확보해서 민주당하고 입법연대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결정 때문에 지금 내 역할과 임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결정? 이게 법원의, 대법원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에 그렇게 유죄로 이렇게 넘어간다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임무와 역할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러면서요, 조국 혁신당 당원만 14만 3천 명이고, 비례대표 의원도 10명 이상이 생긴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내 뒤를 이어서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다. 아, 대놓고 보복.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교육부. 교원소총 심사위원회에서요, 지금 이제 조국이가 서울대로부터 이제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당을 갖다가 이제 취소를 하고요, 해임 처분으로 낮췄습니다. 야, 이거 교육부 이거 맞아요? 이거 교육부, 윤석열 교육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이 해임으로 하면요, 파면은, 퇴직, 뭐죠? 연금. 연금이 반으로 줄어요. 예, 반으로.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수위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이게 그냥 그냥 기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그저 조국의 이그 뭐죠? 이저 연금도 달라지고요.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요게 말이죠. 징계 수위가 이제 해임으로 되면은 복직하는데, 파면은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3년만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나타버리니까 서울대가 난리가 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여기에 불만해서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으름장이 아니죠. 틀림없이 이자는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조국 혁신당 심판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